해야지. 아니 근데 기훈이는 왜 삐졌대? 왜 뭐라고 공지를 내는 거야? 응. 공지 내용을 알려줘야지. 응. 봐봐. 아니, 읽으면 안 돼? 읽어도 돼? 응. 당분간 저보다 시청자 많은 방송에 안 나가겠습니다. 맨날 필요하다 하면 거리가 어디든 나가서 열심히 웃기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모기라는 소리와 웃음거리 되는 일뿐이네요. 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박쥐 새끼 아닙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진심. 아 내가 너무 네. 너무 갔나? 기훈 형 진짜 착한데. 근데 아까. 와 씨발 와 뭐야 와 뭐야 뭔데 와 불 하고 있는데 저 갖다 댔어 아이씨 어 근데 봉준아 응? 이 라이터 너무나 비싸 아 미안 아 씨발 이 라이터 너무나 비싸 듀퐁 듀퐁이죠 어. 야 떨궈도 퐁 소리 나네 어? 예 네? 역시 비싼 아, 라이터 아 존나 아 씨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기훈이 이미지가 좀 그런데 네가 전화 한 통 어 내가 할게 어 맞아 맞아 그래 또 풀 때 빨리 풀어야지 안 풀면 이렇게 돼 그래도 우리는 연은 안 끊는데 넌 끊겼잖아 아니 난 잘 끊는 거지 어? 난 잘 끊는 거지 아 내가 밖에 전화 받을게 아 근데 또 불편하다 아, 여기 좀 마음 불편하네 엄청 불편하긴 하다 근데 이 방송에 집중을 해야 돼 불편한 건 불편한 건 사적으로 풀어야 돼 안 받겠지 형 들어와서 끝나고 하자 끝나고 괜히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또 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끝나고 제가 예 기훈이 팬이랑 그 다음에 뭐 기훈이한테 어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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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저는 안 잘생겼어요 광어죠. 그러면은 또 아니 누가 좀 마저 마저 해줘요. 또 청 또 청문회를 또 한번 또 열어. 그래 혹시 진짜 물을게 이거 각본이야? 오 완전 기분이 대본 아닌지. 어 뭐 깜짝 놀랐어 나도. 아니야? 어 내가 너무 갔나? 아니야 아니야. 나 또 이런 거 또 민감해서. 청문회 또 열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이 방송에서 둘이 불러서 해. 기훈이랑 아니 누구? 아 오늘 또 외톨이야 또. 아 고맙습니다. 밝게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입장 차이니까 네. 이거는 근데 다 들어봐야 되니까 이거 내 방송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 다 삐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상관없거든. 근데 기훈이한테 맞을까 봐. 아 그건 맞지. 어. 그 힘 주면 아프거든.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고 나서 이게 흥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세아 형집 가려고 했거든. 아. 세아 형님 하인 시키려고. 어 왔네. 전화 봐. 여기서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안돼. 미리 물어봐. 방송 나와야 되냐고. 아 아니다. 아 그게 더 이상해. 아 우리끼리 뭐. 우리끼리. 여보세요. 예 여기. 야 기훈아 화났나? 아래 아래가 아니 뭐 아니 멍청한 듯 하더라. 어? 뭐라고? 멍게시 같은 데를 가는 거죠. 어. 아니, 형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방금 보고 있는데, 그냥, 막, 제가 입장에서 이렇구나 싶어서, 한지장에서 말한 것도 없어요. 아,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아, 이제, 어. 지가 많이 주셔야 돼요. 때리진 않을 거지? 아, 네. 어, 알겠다. 근데 기훈아 혹시 이 오늘 핑크색 옷 입고 있나? 없다. 씨발 난 아니다. 야 내일 K형 공지 올린 거 아니야? 지퍼 오래져가지고. 뭘 머리? 여러분들 깜짝. 네? 어 근데 나 별 말 안 했는데. 좋다. 오케이. 내가 왜 존먹을 안 하는 줄 알아? 가까우면 친해, 좋으면 실망도 커지는 거. 아 이건 맞지. 어 근데 내가 무슨 말 했었어요? 형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사과를 해야 되니까. 아, 그냥 넘어가. 아이, 진짜. 그래. 네? 나 하나 물어봐도 되냐? 뭐? 너 내가 철구, 봉준, 기훈, 세야, 최군. 이 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마인드가 무슨 초등학생이야. 아니, 가장 좋았다. 가장 좋다. 오. 아니 아 그게 알지. 그거. 그치. 아니 누가 좋냐 막 이렇게 그 하는 거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 이거 그냥 엄마가 좋아. 야. 아빠가 좋아요. 아 진짜 아, 뭐 물어봤으니까 뭐 궁금 진짜 어, 형이 궁금해서 하는 거면은 대답을 해줘. 가장 친하다가. 진짜. 아, 쟤 좀 욕 먹을게요, 근데. 아니 궁금. 아, 근데 또 막상 그렇게 궁금하긴 하다. 이형까지. 나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철구는 거기 왜 끼냐? 아, 그렇지. 철구 형이랑. 왜냐면 철구랑은 아직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제 군대 갈 사람이다. 야! 패스. 그러니까 철구는 내가 친하기도 친한데 내가 정말 팬으로서 좋아하지. 왜냐면 방송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감히 친하다고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순위를 굳이 매기잖아. 순위? 누구 누구였지? 한 번 더 얘기해 줘. 철구 제가 할게. 봉준. 또 명칭 님이라고 안 할게. 봉준, 이영우, 최군, 세야, 기훈.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았다. 너는 네. 우결할 때 누구랑 이 제일 좋아한대? 알았다. 넘어가자. 어려워? 아 왜냐면 내가 다 좋아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형들이고 오케이. 친구고.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아까 남순이 형 이렇게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남자인 친구가 남자친구로 가는 것 같더라. 아, 나 그. 이 자리에 있고 싶었어. 너무 궁금해서. 마인드가. 그치. 그건 맞지. 야, 뭔가 좀 약간 소유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유욕 굉장하다. 약간 나 좀 그게. 그러니까 형은 확실히 진짜 불알친구 아니면 아예 그냥 괜히 감정. 애정결핍이 되게 심하대. 뭔진 알아. 근데 심리상도도 받았다며. 그러니까, 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너무 혼자 너무 오래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 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감상하고 팔자면은 맨날 엄마 밖에 나가 있고 난 초등학교 때 혼자 있었으니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야 돼. 누군가 채온. 채온이 느껴졌어야 됐다. 남미봉이 청해. 와, 우리 남미봉이 청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네. 한잔 하실까요? 아, 오늘 흥민이 형도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나 원래 이게 그거 하는 게 흥민이 형 왔어도 꽁트를 못했으니까. 그냥 이게 나도 못 먹고 흥민이 형은 아프리카에서 레전드로 오히려 좋아. 딱 두 개 뽑는 게 있어. 무하기 세대. 그 다음에 그 장미파랑 했던 거. 넌 진짜 꽁트의 신이야. 장미파? 장미파 뭐지? 장미파 언니들이랑 뭐했지? 우리 그때 같이 먹었던 거라고 같이 춤췄던 거. 아니 장미파랑 그 컨셉 잡고 교복 입고 노래방에서. 아니야 그거. 그거 존나 걔. 아니 근데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선, 헬파티였지. 신선했어. 헬파티였는데 신선했어. 100개 남았어. 아 우리 또 아찐이야. 또 100개 통금해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너 정지다 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할 때 기훈이 와서 메론 굴리고 할 때 얘가 그때 너가 진짜 K했었어. 그 새끼 해가지고 헝트가 약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좀 아쉬웠던 건 뭔지 알아? 뭐. 쭉 밀고 갔으면 됐는데 네가 판 깨더라. 아 그러니까 아니 뭔가 좀 그게 안 됐었어. 너무 얘기 안 된 게 없어. 널 보고 그래. 배웠어 그때. 밀고 갈 건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는 게 나아. 깨면 진짜로. 안 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슬슬 나와도 그냥 하는 게 나아. 멘탈 흔들리면 그래. 끝나잖아. 슬슬 나와버리면은 멘탈 그냥 부서져 버려요, 진짜로. 봉박, 진짜 봉준이 뭐, 솔방은 안 봐요.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안 보듯이 저도 봉준이 솔방은 안 봐요. 나는 이거 묻고 싶어, 나한테. 대체. 아무도 재미없는데 너는 재밌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아이, 씨발, 그거라도 해야지! 아니 좀 강호동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니 아무도 아니 왜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면 존나 무한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항상 그래? 아 근데 진짜 형은 너무 재미없다.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잘생겼는데 재밌는 게 얘밖에 없어. 세야 세야 정말. 아 근데 그래서 너 진짜 네가 웃겨서 웃는 거야?
웃기겠냐 이씨 그냥 이렇게 치는 거지 그냥 아이씨 이 혼자 세상 재밌어 보면 아,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이 형 이런 거 말하면 또 삐지더라 재밌어 아니야 아 야, 지금 내 머릿속에는 세 글자밖에 없어 뭐 김기훈아 아 근데 얘가 좀 심성이 좀 착해 그래도 아 근데 나한테 한 거야 아 진짜 진심으로 나 내가 심하게 말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뭐, 아. 뭐 방송 끝나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진짜 중학교 때 우리 반 여학생 보는 거 같아 근데 나는 아, 진짜 많이 소심한 나는 중기 마음에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나도 좀 드리퍼들 앞에서는 나도 우기소침해져 진짜 그 나는 일부러 노잼 컨셉을 잡는 것도 있어. 근데 나들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아 그냥 노잼이라고. 아니야. 맥기야 님. 아니야. 감사합니다 무루카. 아니야. 아유 맥기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나는 남준이가 그거 여기 온 김에 그거 한번 경험시켜 주고 싶다. 시간 벌칙. 근데 남수 형님 시간 벌칙 한번 한 적이 진짜 재밌었나? 아 이 새끼 뭐 12시간인가 24시간 그거밖에 안 했어. 근데 그거 방송했어도 좋았어 민심 왜냐면은 나도 내가 말했어 중요한테 차라리 아까 너한테 말하지 않았나? 차라리 여기서 24시간 벌칙 한번 받고 너 여기 룰대로 뭐 컨텐츠 뭐 하다가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뭐 했었어 왜냐면 여기 감정도 경험이 없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할 거야 아니야 잡아놨어 추석 끝나고 와, 맞아. 조만간에 48시간이지 않냐? 어 나 48시간도 해야 돼 우리 하루하루씩 나눠서 하면 되겠다 아니야 한 명 더 있어야 돼 기훈이 기훈이랑 또 이렇게 해야지 바로 또 잡아놨어 하는 김에 내가 방금 기훈이 공지 보고 와 씨발 이건 컨텐츠다 바로 또 해놨어 하는 김에 72시간에 그 진짜 기훈이랑 너랑은 진짜 환상의 조합이야 아 기훈이 근데 이거 그때도 말했는데 기훈이 원래 무엔터 넣으려고 했어 그니까 그거 그때 왔어야 돼 내가 왔어 근데 무엔터 넣으려고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예 네, 넣으려고 했어 근데 기훈이가 안 못하겠다 하더라고 원래 오라고 했었어 진짜로 왜냐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괜히 너무 좀 배신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오라고 했었는데 또 블랙리스트 있기 때문에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채팅창에 야 봉준아 한 자리 비잖아 그런데 그거 보성 형 자리야 아프리카 접수하냐 이제 아, 장난이지. 큰맘 먹었네. 보성이 형이 그렇게 주문이지? 아니야. 형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줄 쓸게. 지금 있는 형들이나 먼저. 아, 술 취했네. 네? 아, 술 짜달라고 했는데 짱하고 있네. 아, 또 100개 넣었습니다. 아, 기훈이 팬분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예, 진짜 뭐 기훈이한테 뭐 악감정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제가 또 기훈이랑 그거 끝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 신경 쓰지 마 진짜 아니 나도 진짜 카톡을 안 보는 편인가 봐 지금 스트 형 얘기 나오니까 말한 건데 한 3일 전인가 카톡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밀린 카톡을 리니지한테 못 봤거든 근데 드슬 축하의 은호야 와 있더라고 제일 다 했잖아요 와 이 새끼 씨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난 예? 와 이 새끼 야 드슬 축하 받았다 3일 전에 난 이 새끼 마인드 알아 뭐. 왠지 알아? 빚이 많거든. 아, 그거 맞지. 빚쟁이들은 연락을 피해. 아, 뭔지 알아. 근데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없잖아. 아, 그건 맞아. 나는 왜? 아, 근데 내가 원래 카톡을 잘 못 봐요. 그럼 현우야, 너 나한테 돈 빌린 적 있어? 그럼 난 너가 싫었어. 오케이. 아, 좋았어. 아, 푸는 거라. 아, 원래 이렇게 술자리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야. 그거 맞지. 맞지. 그래, 그러면. 근데 내가 좀 남자한테 많이 매달리긴 했어. 아, 소유로 하고 싶은 거야. 아무튼 근데 나 이것도 물어봐도 돼? 뭐. 도대체 너 통장에 재산 얼마야? 와 얘는 진짜 통장에 재산 얼마야? 아니 저번에 뭐 너 캐피탈 뭐야 너? 저번에 깎아 살라고 카드 주더라고 현금 빼고 하라고 했는데 씨발 억단이야. 잔액이? 체크카드인데 궁금하긴 한데 야 돈 나오더라. 오늘 솔직히 좀 얘기한 김에 어느 정도 액수까지 좀 이게 손가락으로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궁금하다 너. 그냥 뭐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뭐 10자리 통장에? 아 통장이 말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방송이 없으면 목숨 걸어야 되고 아 그지 여유 있는 자와 아니 나도 다 별풍선으로 한 거예요 전 18 때부터 용돈을 한 번도 안 받았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걸로
그걸로 다 어떻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5천 번다고 치자. 그럼 너는 월급 주고 이것저것 컨텐츠 비하는데 4,500 쓰지. 그치. 나는 그래 이 형은 진짜 나는 수지 타산 존나 잘 맞지 진짜. 나는 5천 벌면 500 써요. 거의 그냥 계곡에 서서 계곡물 파는 거야 보다가. 그렇지. 다 순수익 100%야 그냥. 그렇지. 예? 해발 전기세, 조명값. 아니지 이거 미용 이거 해야지 이거. 아, 머리 이거 다 정리 딱 해줘야지. 스프레이 값도 좀 들어야 돼. 3렙 뚜껑값. 그거 말고는 없지. 그렇지. 그럼 넌 빚이 얼마냐? 아 근데 전 이제 다 갚죠 이제. 계정 이제 정리. 이제 다? 이제 다 갚지. 한 이번 달 중순대로 다 갚을 수 있지. 오늘 어제 안 들어왔더라. 아야 한 번에 갚으려고. 이번에 다 들어온다니까 한 번에. 진짜? 아니, 다 갚아야지 갚을 수 있으면. 오케이. 뭐라 할부로 줘. 근데 이거 믿지 마. 왜? 나 이 얘기 한 네 번 들었어. 나 그냥 한 들어. 방금 한 들어도 한 들어. 아 근데 진짜야. 진짜 은행 빚이랑 다 갚을 거야 이번에 한 번에 들어. 근데 이게 이 말이야. 내가 돈 좀 만졌을 때 엄마 내가 성공해서 효도할게. 이거 이게 나 얻는 순간에 돈이 다 날라가더라고. 있을 때 조금씩 효도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있을 때 조금씩 주는 게 맞는 건데 너 나중에 돈 어느 순간 날라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 뭐 날릴 게 뭐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갚을 건데. 또 게임 나오면 걷다 박을 거야. 바로 내가 난 아무런 생각 없어. 은호 돈을 뭐 당장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은호 방송 잠깐 탐방 갈 때마다 형! 내일 돈 줄게! 아 형! 먼저 선빵 치는 거야? 내일 우리! 케이크 팔려! 형 돈 줄게! 그치 내가 내다서 만들었어. 말해. 근데 저렇게 빚이 많은 새끼가 맨날 포르쉐 탄다고 하니까 아 진짜 미쳐버리지 진짜. 아니야 형 내가 두 달 동안 1억 4천 써봤거든. 와. 1억짜리 차 족밥이야 내가 봤을 때. 살만해. 진짜? 2년 안에만 가면 되잖아. 진짜 철이 없다. 진짜 철 없는 게 느껴지죠. 존나 맞아야 돼 진짜. 아 형 진짜 람보르기니는 폐 죽여야 돼 그러면. 아니 이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나도 차 그냥 뭐 포르쉐 괜찮아. 뭘 그 정도 괜찮지. 그렇게 따지면 박대세가 완전 개새끼야. 존나 많이 버는데 포르쉐 박스터 타잖아. 포르쉐 박스터. 아니 존나 개정도야. 아 이 형은 포르쉐 박스터 조금 뭐 좀 티코 마티즈. 그러니까 티코 마티즈 이런 느낌으로 보네. 나 기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 그때. 그 K형이랑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티코 있는 거야. 씨발 저거 100% 남수. 그래서 빵빵한 거리더라고. 그래서 남중이 차 색깔을 봤는데 흰색이더라고. 그건 자주색이었어. 아니 티코를 진짜 타요? 자전거랑 박아도 위험하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내리막길 자전거 꽂아버리면 운전석 뚫려.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위험해 형. 근데 목숨값이 얼마인데. 티코가 그 파워 핸들인가 그것도 안 되잖아. 그지? 야 에어컨 좀 히터 나와. 겨울에 탈만해. 그치? 그 컨디션 좋아야 시원한 거. 그거 방송 봤어. 차도 컨디션이거든 티코는. 그렇지. 컨디션 안 좋으면 타면 안 되지. 그렇지. 무바이. 야 근데 지, 저기 형님 좀. 얘는 또 게임. 좀 많이 먹긴 하네. 아 요거도 먹었어.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리고 현우한테도 얘기했어요. 차 한번 빌려주겠다고 컨텐츠 하라고. 예전에 맞다. 페라리 방송했는데 존나 멋있었거든. 맞아. 멋있더라. 진짜 멋있더라. 그 캡처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페라리 그 말 모양. 좋더라. 형 진짜 멋있더라. 유튜브로도 잘 나오고. 유튜브 시청자가 잘 나왔지. 2만 명.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 좋았어. 진짜. 그런 거 또 내가 타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볼 텐데 형이 이렇게 또 되니까 비주얼이 되니까. 봐. 중국 부자인 줄 알고. 근데 형 맞아. 형이 타면 아싸리 중국 부호 느낌이야. 형 아래 나갔을 때도. 형이 들어가잖아? 그냥 부자야. 형이 들어가면. 그냥 부자야. 아 그러니까 애매하면 에이 못생겼네 이러면 많은데 얘가 들어왔다. 중국 부자야 누가 봐도. 사업가 느낌 약간.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에? 가든에 맞았을 텐데 나면서. 에 멍도 없고 얼굴에. 진짜. 오케이. 방송 없었으면 뭐 먹고 살았을까? 난 진짜 뭐 먹고 살았지 진짜로. 뭐? 우리 다. 네. 형 아직도 웨이트 하고 있겠지. 아 근데 형 잘했을 것 같아. 아니 웨이터 때 다 당연히 잘했지. 웨이터 때 웨이터 안 하지. 왜 나이터 망했는데 못해. 끝물이었어 그때는. 근데 그 당시에 웨이터 1등이었어. 나 강보자. 존나 큰 나이트에서 1등이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비하인드 스토리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남순이가 나 부킹해준 첫 번째 여자랑 나 한잔하러 갔어.
와. 첫 번째 여자. 와. 나는 촉이 좋아, 촉. 여자 보는 촉. 그 여, 그 여자 키가 한 174에 모델 하는 여자. 와. 야. 대박이네. 근데 일단 전화 온 거야. 별로 안 친했거든. 그 아, 저 지랄이. 진짜 야, 4년 전 일이야. 어, 좋아, 남자 좋아. 남자 그럴 수 있어. 그래. 남캠인데. 어, 아, 현우야. 아, 그치, 그치. 현우야, 그 시계 거기 놓고 온 거 같은데. 아. 비싼 시계거든. 아, 조심해야지. 시계 가져가는 데 있어. 그치, 그치. 예? 야, 근데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근데 뭐 과거 없어? 아, 이건 맞지. 시계를 뺐다는 건. 아, 여기까지 하자.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왜?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나이트 옆에 모텔에 시계 가져갔는데. 그래. 형 빼고 다 그렇게 듣고 있었어. 아, 진짜? 어, 다, 다 그렇게 듣고 있었어. 아, 그 회장 사격했었어. 네. 하루 사격했지. 아, 저 지랄하지 말라고. 네. 오케이, 하루 사격했지. 아, 다 이해했다고? 연 연락처 몰라서 연락 안 된다. 어? 아니야. 뭐래? 아, 아니야. 아니, 연락처를 몰라? 아, 장난이야. 아, 그래, 하루 사격했지 뭐.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넷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뭐 너는 이제 거의 게임 BJ 이제 스타 프로 게이머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뭐 뭐 감독 얘기하고 공감대가. 뭐 옛날 공감대 형소리들 아, 그 공감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아무 말 되지 않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 근데 시간은 몇 시까지? 우리 뭐 여기 한 명도 없어? 뭘? 아, 뭐 여기 근처에 뭐 양탕님이나 뭐 아이 그냥 오늘은 짝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또 하고 이러면은 왜냐면 또 욕받이 될 것 같아. 근데 부산에 이제 아니 옆에 그냥 많아져서. 그냥 나는 그분과 두 탕치기 아아 방송 기계 아 탕치기 아니 향이님도 있고 오리님도 있어. 오리님도 한 방에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 얘기하면 안 되냐? 뭐 원래 각 분에는 여자가 있었다고. 아 됐어. 원래는 부르려고 했어. 원래는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딱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아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가서 우리끼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누군데라고 하시는데 예. 티버 누나요. 나 근데 나 진짜 아니 그냥 아 정말 인류로 가려고 했어. 아 진짜로. 정말 진짜 티버 누나 메인 게스트로 불러. 진짜 정말 너무 인류로 가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나 한 잔 더 줘. 오케이. 뭐라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 대선 스폰 끝났어? 버려라. 어? 갖다 버리라고. 끝났지. 아니 존나 맛없더라. 아, 족 같은 거 내가 억지로 먹느라 이거 씨. 예? 좋은데 이거. 오케이. 좋은데 이거 맛있지. 왜 태양이야? 아니 그러면 그 뭐야 디풀이니까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자. 그래 짧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철구 형 드림. 아 오케이. 근데 감전동에 배그되는 PC방이 있어? 아 씨발 진짜 갈 건가 보네. 아 진짜 진심이야? 아 뭐야 난 진짜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진짜 장난이었어? 걔 배그 중이네. 장난이었어? 나 지금 여기 나 진짜 야 뭐 여기 뭐 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난 서울을 지금 그래 좀 같아. 아 진짜로? 아 오케이 알겠어. 그 정도로 좀 빠졌어 지금? 재밌잖아. 얘는 몰라. 총을 안 쏴봐서 실제로. 아하하 그건 좀 맞지. 실제로 총 들어가자고? 아 실제로 총을 안 쏴봐서 몰라 그냥. 아니 그걸 모른다고? 너 군대로 꺼지라고. 아이씨 견제되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또 모바일 방송 키라고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대접은 서면 PC방 있거든. 아프리카 PC방. 아 거기가 최고. 거기 가서 내가 오늘 한 톡 쏠게. 아 진짜로. 방송 가면은 BJ들 아, 다 알아보죠. ICT 갖다 줘, 공짜로. 진짜? 오케이. 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 근데 채팅창에 고구려 가자는 말이 더 많아. 아이씨! 바람의 나라를 갑자기 왜? 갑자기 바람의 나라를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고구려가 뭐야? 좋은데? 아니야. 거기도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파밍 존나 해야 돼, 진짜. 좋은 데가 아닌 거지. 오케이. 진짜 총 쓸 수 있지. 파밍 존나 해. 바람의 나라를 갑자기. 난 새끼가 배부서 한. 팔방기 받고 PC방비 쏜다 불러 빵 때리려고 했는데 공부려 하니까. 그것도 맞긴 하지. 와 오늘 팔만 삼천 개네. 오늘 팔만 삼천 개 받았는데
맞지 맞지. 오케이. 오지지. 아 근데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84,000개나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84,000개면 고구려 가야 되지 않냐? 아이 갑자기 바람의 나라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바람의 나라를 왜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면 일빈이가 전 저만 찍고 있을게요. 네. 예. 예. 아 백개 팬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아바. 이 형은 팝이라 안 돼, 다. 다 팝이네. 어, 그러고 보니까 세 명 다 팝이네. 그러네. 언제 왔는데? 소식 없어?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베비 신청을 할까 말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네. 거의 은호는 마인드가 아프리카의 코트형이야. 아. 뭐 저는 아니야. 두 개 다 같이 할래요. 아니야. 조약은. 아니야, 은호도 이제 저기 그 뭐냐, 아프리카 쪽에서 만약에 좋게 봐주시면은 베비 무조건 받으려 하지. 그럼 트위치 그만두고? 아 지금 강제로 그만둬줬어.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나 동영상 못 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형님 형님 투컴 그 세팅 좀 해드려. 투컴 얘기 계속하더만. 나도 지금 못 하고 있다니까. 내가 토구걸 형님이 저번에 내가 그 저기 육회를 장고가 좀 없어서 냉동으로 사드렸어.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 컴퓨터 좆됐어요. 망가졌어요. 다 터졌어. 컴퓨터 다 터졌어요. 그냥. 오늘 고거리 형 아니었으면 이 방송 못했어. 아 그니까.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나 처음에 좀 약간 끊기는 거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죠? 형님들. 처음에 근데 끊겼었어 좀? 아니 안 끊겼어. 그러니까 이 새끼 이제 얘도 몰라요. 아까 얘 방송 안 된다는 거 프레임 안 맞아서 못했던 건데 프레임 잡아주고 바로 했잖아. 그러니까. 맞죠? 없죠? 아 다행이다. 아 나 이거 뭔가 존나 민감해가지고. 막 알죠 형님? 형님 잘할 거 아니야. 컴퓨터 막 안 되면 존나 빡치는 거 진짜로. 진짜 개열받더라. 나 진짜. 아 컴퓨터 안 되면 답이 없지. 나는 내 시청자들 앞에서 그거 말하면 내 시청자들 지금 칼 들어. 진짜 아 개빡쳐 진짜로. 존나 민감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그 뭐냐 컴퓨터는 이 여분으로 하나 사두는 게 좋은 거 같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존나 비싼 거 때려박아도 이게 조합이 잘 돼야 된대. 아프리카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게 그러니까 형 900짜리 괜히 샀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인정? 너가 1억이 리니지 1억이 저 꼬라고 뭐 순행식인가 뭐 물 돌아간다고 비싼 거야 이게? 야 뭐 아쿠아리움도 알고 이게. 그렇지. 물 빙빙빙 보다 500만원 올라가. 그렇지. 900은 좀 그렇긴 CPU 하지. CPU 하나만 200이야. 아 진짜. 거기 달려있는 거 CPU만. 아, 컴퓨터 얘기하면은 계속 컴퓨터 자꾸 얘기해 시청자들. 컴퓨터 얘기하면은 진짜 막 싸워. 와! 뭐 반 반기야! 뭐야? 반개? 와! 봉진이 형님 팬. 왜 그러세요? 흥기증 나게. 와, 우리 우짜랑 반개. 우짜. 아, 망해. 와, 진짜. 와, 잠시. 감사합니다. 아, 옥자개.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54개. 야. 알겠어. PC방 아니야. 자, 왔어. 가자. 바람에 나로 떠나자. 오케이. 야. 오케이. 우리는 야만의 목검 한번 꺼낸다. 난 목도 꺼낼게. 오케이. 목검 꺼낸다. 아이 나 아쉬워. 안경 챙겨야 되는데. 용마 제시검 꺼낸다. 그러면 이거 막잔하고 딱 마무리합시다. 깔끔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아쉬울 때. 토크를 하는데 너무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렇게 거의 없는 느낌. 아니 그 왜냐면 그 초반부터 계속 말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4주 뒤에 또 어차피 또 할 수 있어. 또 싸울 거야 100%. 근데 잠깐만 4주 뒤에 진짜 그동안 4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거 할 거야? 아이 아니지. 내가 가지. 아 재밌으시다고요? 어머님? 궁금한 거 뭐 이렇게 뭐 따로 질문 시청자들한테 받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같은 그림 보려면은 딱 좋을 그치. 때 끝내는 게 맞을 그래, 것 같아서 그래 한 번 더 할 수 있지.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번 가려고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들 진짜로. 아니면은 네 혼자 여기서 배그를 송출하고 우리는 PC방 가서 거기 껴서 하자. 아 배그 좀 그만해 진짜. 와 배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와 배그 진짜 이 새끼 아까 고수습치자였어요. 강할랜드 이 새끼 무공랜드야. 한상에 천식을 깔아야 되지 않나 진짜. 아니 백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백가 존나 재밌어 진짜. 백은 진짜 현실이야 진짜. 근데 존나 그거 하긴 하더라.
마스터더라. 깜짝 놀랐다. 진짜로? 마스터야. 어 나, 진짜? 나 지금 레이팅 솔. 이 새끼 나 어제 낮을 때 발렸어. 아 저조지 임만. 아니 그런 건 없어. 진 건 진 거야. 아이 저조지. 근데 이게 존나 갓겜인 게 뭐냐면 이게 정식 발매가 안 됐어 아직. 정식 발 어 이거 정식 발매 아니고 지금 그거야 베타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투컴 안 써? 몰라. 근데 내가 투컴 쓰라고 아니 하는데 기선이 내 거 좀 호환이 잘 안 돼.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 형. 거 왜 팝핀 투컴 컴퓨터 얘기는 그만해. 이거 시청자도 진짜 민감하다. 총 줍는데 총 줍는데 이러고 있어. 야 씨발 HOT인가? 어? HOT? 스킨인가? 어 우리 검사 좀 해야겠다 진짜. 오지라고. 내가 왜 저희가 왜 불안하냐면은 약간 일부 약간 막 4만 명 찍고 막 그랬는데 술먹방 갈수록 너무 좀 무주해진다 이런 평 들을까봐 저희가 조금 방송하는 사람들 약간 두려운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들하고 뭐 안 누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토크하는 데 2만 5천이면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지금 방송의 장점은 그냥 냅다 편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남자 4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그게 좋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다음 방송을 위해서. 아 그럼 딱 막전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조율해. 조율 안 하면 뒤질 것 같은데. 아 내가 마무리할게. 네 마무리하면 맨날 시청자분들은 너만 빠지라 그러잖아. 아니 아니 너 마무리하면 되니까. 너 여기서 조율 안 하면은 우리 셋은 고평가 받고 네 욕 다 쳐먹어. 아 상관없어. 아니 형님이 말했잖아. 이 새끼 차기 이제 뭐 간다 뭐 군대 간다 이거야. 잃을 거 없다 이거지. 잃을 거 없다 이거죠. 예? 조커 카드 두 장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예? 내 세상이다. 그렇지. 네가 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여기 부산까지 오셨으니까 딱 나는 이렇게 좀 좋을 때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근데 이게 공식 아프리카 룰이야. 왜냐면 대통령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 아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라고? 기분이 X같으시다는데? 아니 그 형님들 기분이 X같으시다는데? 그 2시에서 2시니까 40분까지 뭐 이렇게 조율을 봐. 오케이 오케이 40분까지 하자. 조율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형님들 40분까지만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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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형님들. 예. 조율을 봐. 오케이 나도 빠져 있어야 돼. 어 40분까지 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고기 방패 되는 괜히 잘하고 또 혼나 혼나요. 어 오케이 오케이 40분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딱 말할게요. 이 씨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마음에 모르십니까 진짜. 아 저 여자 있어야 돼. 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저 지금 할머니 성함 물어볼라 했어요. 예? 할 게 없습니다. 아니 난 추석 어디 고향 가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아 그러니까. 아, 고향 안 내려가냐? 어? 고향 안 가? 아 나 이거 큰 집이라서. 저도 안 가요. 비껴가려고. 그렇지. 죽자 살자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굿. 나 찾았어. 왜? 우리 내기를 하자. 뭔 내기? 이거 그 시청자분들 재미있게 본 거 맞거든? 또 배그 다 중독됐으니까 배그 제 힐 많이 하는 사람 내기하자. 이거 재밌어. 맞죠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여기 내 방송에서? 아 솔규로? 킬수로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인정? 형님들? 무슨 얘기? 그래 벌칙 해야지 벌칙. 벌칙 있지? 그렇지. 9만 개 줘. 아니 뭐 이 정도 돼야지. 네가 1등에서 9만 개 가지든가. 그래 뭐 월초에 장난하나 우리들이. 상금 한 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난 너무 많이 받았잖아. 내가 걸게. 뭐? 1등 50. 오! 진짜 바로. 진짜로? 아니, 잠깐. 오 100이 아니고 50? 아이씨 아 이 형 너무 단위가 커. 아니 근데 이건 안 좋아해.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벌칙을 받아야 시청자들 좋아하는 거지. 그래? 우리한테 돈 들어온다고 뭐 좋아해.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 새끼가 괴롭힘 당해야지 여기서 제일 재밌어. 이 새끼가 괴롭힘 당해야지 제일 재밌어. 그래? 그러면 나 딱 말할게. 300억으로 벌칙을 정해줘야지 시청자들. 알겠어 그걸... 감전도 24시간 방송하러 와. 꼴찌. 아 근데 내가 제일 불리한 게 씨발. 굳이 아 형이 벌칙 하자 했잖아. 알았어 안 물을게. 아 콜! 콜! 빼는 거는 콜! 아 그러면 여기서 빼면 병신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 뭐? 24시간 내일부터 해.
아니 추석이 안 돼 이건 여... 좀 추석이 안 돼. 나 엄마 없냐? 아니 왜 그래? 아 있어 나 엄마 안 물어봐. 아 있어 있어. 엄마 너 아니야 나 이주민. 나 엄마 안 계시니 나도 물어봐야지 이런 뜻을 짧게 말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나 씨발 기철인 줄 알았어.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오케이 가자. 그러면 어때? 형님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유 괜찮지. 끊기 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때 했을 때 존나 재밌었거든. 가자. 오케이 가자. 그 무조건 밀베나 이런 빡신 데서 내줘.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킬스야. 무조건 킬스야. 무조건 킬스야. 안전하게 가도 이거는. 공격적으로 가도. 그러면 선빡 1파의 사람. 씨, 이거. 아 이것도 게임해야지. 이것도 게임해야지. 누가 먼저 하나? 아, 돌리거든. 아, 사다리 돌려. 사다리 돌려. 등수는 그냥 가위바위보로 하자. 제일 깔끔해, 사다. 가위바위보 하자.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씨, 나 3등 이거 3등. 나 3등. 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꼴등. 아, 나 2등. 아, 씨. 원래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앞에 몇 킬인지. 이것만 죽이면 된다 이런 거. 저는 벌칙 뭐냐고요? 저는 24시간 방송할 때 내 방송을 안 키고 나도 같이 24시간 하는 거야. 아니지 그럼 네가 걸리면 네가 손으로 와. 그러면 되지. 오케이. 아 근데 24시간 방송 감전도 아니 재밌어. 네가 걸리잖아. 네가 걸리면은 얘 네 가족 아니야. 우노 그냥 원 플러스 원을 딸려와서 아니야. 근데 감전동에서 24시간 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그건 맞지. 여기서 아침에 구보하고 해야 되거든. 아 맞아. 알통 구보하고 해야 돼가지고. 오케이. 난 72시간 할게. 나 어차피 42시간 아니야, 48시간 있어. 아니 근데 입방정이 문제야. 아니 원래 48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거기서 24시간 72시간이 왜 쉬워? 아, 그래? 480시간 해봤어요. 그래? 이 형은 72시간 480시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미쳤다 진짜. 어디 가자. 자. 오케이. 형님들 저는 72시간 할게요. 형님들 인정? 나는 나가지 말라. 오케이 받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나 이거 이거 또 중요한 거는 형님들 아 일찍 끝내려고 했던 거 예 제 마음 아시죠? 그런 거 아니니까. 야 근데 난 좀 취했는데 핸드캡 없어? 나도 취했어. 그러고 이슬 톡톡 두 병 마셨는데 뭐 취했다들이고 하고 있어. 오케이 가자. 마지막. 그럼 진짜 막 뭐 짤파밍. 담배. 짤파밍 해도 괜찮은 거지? 뭐 슬슬 이런 거 하면 담배 조심. 담배 19 풀었어. 담배 나가. 자 갈게요 형님들. 가자. 배틀그라운드 1등. 오케이. 형들 근데 아 기훈이한테 너무 좀 그렇다. 아니 기훈이는 내가 뭐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되는데 기훈이 형 기훈이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닌데 예.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제가 좀 예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이게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기훈이 형님 팬분들. 예 진짜로. 가자. 내가 또 잘 풀게요. 오케이 가자. 슈트 입으라고요? 오케이 잠시만. 야 우도야 슈트 좀 줘. 아 근데 너 기니 슈트 입은 거 보고 나 존나 짜증났어. 가자. 나 그 똑같은 거 사는데 야방에야 되는 네가 먼저 입어가지고 한 명씩 다 길리 슈트 입고 갈게요 형님들. 인정? 아 또 투구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말 그대로 누가 킬 많이 하느냐 근액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킬 많이 하느냐 근액이거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킬수야 킬수. 뭐가 무시야? 뭐. 아니야 그러려니 해요. 예. 왜? 아 말했었어? 아니야 별 말 안 했어.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비싸겠는데 이거? 帰り道ふざけて歩く